안녕하세요. 하단 연기 모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사용해서 팔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 클릭한 후에 19 사이즈는 8을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모양을 남기기 위해서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인터섹트로 최종적인 형태를 남기시고요. 이걸로 K100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축소된 패스의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요. -1mm를 입력해서 패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옵셋 패스를 지정하시고요. 이번에는 0.5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상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렉탱글 툴로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형태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가장 작은 오브젝트 함께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더블 클릭해서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하단에 제시된 컬러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스씨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도큐멘트 클릭해서 27, 28mm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검정을 지정한 후에 랜드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운데 점유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사각형 중앙에 클릭해서 타원 형태를 그릴 텐데요. 위스는 20, 하이즈는 10mm를 입력해서 검정 면에 타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스트로크만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스트로크의 설정을 크게 0.5pt를 지정하고요.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모양을 만들 텐데요. 그래서 영상은 참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상단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사각형이나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접시도도 그려주시고요. 상태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디자인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주십시오. 바로 가운데 중앙 맞춰주시고요. 타원의 중앙에 제시된 글자 속성으로 더 카페를 입력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상단의 모양을 만들 텐데요. 타원 모양을 그립니다. 도큐멘트 클릭하겠습니다. 45에 70mm를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형태와 겹치도로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인터섹트를 활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 칼라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줍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알 지정하시고요. 자, 위에 컬러 스탑에 해당되는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로 그라디언트의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점유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점선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배치합니다. 이때 반듯하게 이동하겠다. Shift를 나중에 같이 눌러줍니다. 자, 이런 다음에 Direct Selection 툴로 오른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Delete를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 속성을 지정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대시드 라인이 적용된 선을 적용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점선을 선택하고요. 좌우 대칭형으로 복사를 하고 중간 단계는 블렌드를 이용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적용할 때는 블렌드 툴을 활용을 하십시오. 리플렉트 툴로 세로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버티컬 지정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두 개의 점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적용한 후에 단계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텝에 2를 입력해서 중간은 2단계로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블렌드의 익스팬드를 활용해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가운데 배치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고 호리젠탈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축을 지정해서 리플렉트를 적용하면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넌 유니폼을 지정하시고요. 호리젠탈은 135, 버티컬은 100을 지정해서 이처럼 옆에 폭만, 너비만 확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바꿔줍니다. 오렌지를 사용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오브젝트를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과 렉탱글 툴을 활용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직사각 형태를 그려주고요. 네. 알트와 쉬프트를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리고 빼주겠습니다. 하단과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려놓은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오브젝트를 Alt를 누르면서 옆으로 복사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복사된 위치에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의 불필요한 부분을 사각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붙이도록 교체합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오브젝트를 남깁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색상인 흰색을 지정해 주시고요. 오브젝트 위에 배치를 한 후에 크기, 그 다음에 회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로 줄이고, 회전은 10도 지정해서 회전한 후에, 하이라이트 위치에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을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룹으로 배치하면 정렬을 지정하실 때 수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잡이 모양은요, 펜툴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 속성을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선의 속성만 지정해서 수평일 때는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록 속성에서 웨이트 두께는 3, 끝부분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줍니다. 스트록 컬러 지정 후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록으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부분, 손잡이 끝부분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하단의 오브젝트 부분을 먼저 제작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사각형을 겹치도록 배치를 한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한 후에 참조해서 양옆에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타원을 겹치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 배치를 해주신 후에 먼저 세 개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폰도 빼주십니다. 자, 그 후에 원을 다시 중앙에 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에 얼라인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한 다음에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성됐습니다.